네, 옷장에 주목할 종목들 와원의 리상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정말 이 이슈로 시장이 시끌시끌합니다. 아마존이 6천억 원대 원자력 공급 계약 체결을 맺으면서 시장이 원전 이야기로 뜨거운 건데요. 네. 지난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였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구글이었고 아마존이 다시 한번 사실 지난 3월에도 원자력 공급 계약을 네. 맺기는 했었잖아요. 아마존이 다시 한번 원자력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욕심을 내면서 원전 관련 주가 오늘 뜨겁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네. 2021년도에도 나왔던 뉴스입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군요. 네. 빌 게이츠가 예전에 소금물 원전 얘기도 했었고 네. 그건 2020년도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그리고 거기에 기업들이라 볼 수 있죠.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런 SMR에 대한 강조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더 구체화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양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원전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잡고 봐야지만 종목을 좀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 확대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관리 신설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미국 육군 시설에도 SMR에 대한 배치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한 8기까지 도입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에서 원전 우리가 이제 유럽은 탈원전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에 탈원전에서 감원전으로 약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전환시키는 부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원전 선진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부분은 탈원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원전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에 대한 융합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캐나다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SMR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한 열을 올리고 있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물론 이제 검은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바탕이지겠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계속적인 영어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SMR,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중요 키워드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 소형 원전이 과연 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현재 전 세계는 이런 소형 원전에 대한 개발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이제 70종 이상에 대한 SMR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고 나라별로 봤을 때 한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런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발주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협상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일반적인 원전과 소형 원전에 대한 차이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대형 원전이라고 하면 그 근처에 뭐 반경 50km입니까? 그 근처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원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열을 좀 식히기 위한 장치들이 또 별도로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거라면 소형 원전은 이것을 약 100분의 1 크기로 줄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서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 차이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시면 발전 용량을 봤을 때 발전 용량 같은 경우 약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건설 비용 같은 경우에도 약 7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핵연료에 대한 교체 주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현재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약 18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된다면 소형 원전은 약 20년간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냉각 방식, 우리 이 냉각 방식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강제 수납 냉각입니다. 반드시 바닷물을 끌어와야지만 냉각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순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형 원전만을 또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힘을 받아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SMR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전력에 대한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와 융합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전이 뜨면 신재생 에너지 가라앉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드러나지만 우리가 이런 SMR에 대한 부분을 전기로 나오는 것을 전력망에 사용하되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통해 가지고 수소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지역 난방에 활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담수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SMR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건물이 상당히 이쁜 그림인 건물인데 우리가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웨스팅하우스 본사입니다. 우리가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보시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련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전기술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전기술이 아침에 시가부터 상당히 뜨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이슈가 현재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원동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에 대한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원전에 대한 수출 이슈가 확대가 되었을 때 가장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한전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전력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AI 반도체 분야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한전기술에 대한 오늘 상승은 의미를 좀 둘 수 있다. 오히려 요즘은 음봉에 대한 매집 패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평선과에 대한 이격이 줄어든다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의견을 함께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한전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음봉이 길게 떨어지는 부분인데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평에 대한 지지를 일부 받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12,700원 밴드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음봉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격도는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계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이 한전기술이니까 올해 이런 한전 삼총사 기업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지금은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지만 원전 산업의 확장성을 기대하면서 두 종목 주목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승률 탑5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승률 탑5, 역시나 시장의 장세를 정말 고스란히 반영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바이오주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다행히 네. 우리가 이제 소외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이런 제약바이오를 8월 달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도주 패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두 달 만에 사실 이만큼씩 수익이 올라오기는 힘든 부분들인데 그만큼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 지금은 좀 더 집중화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수급에 대한 집중화가 오늘 일부 쉬는 모습이지만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포트의 제약바이오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원전 특집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하나 엔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원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런 발전에 대해서 발전소에 들어가는 엔진을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하나 엔진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조선업황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나오면서 또 하나 엔진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글로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18,000원, 그 손절가는 13,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텐텐베고 오늘의 원픽은 한화엔진입니다.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